예,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프로탄바이오 수의학박물관은 지난달 개관을 했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수의학 그리고 수의과 대학의 역사이기도 하고 단순히 박물관의 기능으로서 지식의 수집 그리고 전시, 공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오늘 인터뷰의 주제인 수의학 교육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1947년 개교하여 73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교육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과연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뭐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조차도 집중적이고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산발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띌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가 쉽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의학 교육실을 창설하는 등 교육에 대한 개선 노력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증거로서 여러 선배 수의사들, 동문,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사료를 수집하여 한 곳에 모아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료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서 과거의 노력,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에 대해 늘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인터뷰 장소를 수의학 박물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간단 명료합니다. 수의사라는 직업은 Human Animal Bond, 즉 인간 동물 유대라고 할까요? 라는 개념을 최상의 가치로 하면서 동물의 건강은 물론 사람과 환경을 함께 어우르는 원헬스 정신을 이끌고 나갈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라는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 너무도 급변하는 시대, 이 환경 상황과 거기에 따라 점점 더 커져가는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 스스로가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개선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고자 세계적인 수준의 소양을 갖춘 수의사의 배출과 향후 국제적인 활동을 목표로 미국 수의사회 교육 인증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노력이 검증되어 2018년 드디어 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과실의 일부로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미국 수의과 대학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같은 비중으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개선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7년마다 인증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현재 우리 대학 교육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시대의 변화상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인증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예측이 어렵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들이 원하는 수의사는 과연 어때야 하는가라는 점을 교육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초대 수의학 교육실장 부학장으로서 2014년 자문실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2018년 본 실사에서는 두 번째 동물병원 자문을 맡음으로써 신축 동물병원 완공 및 이전을 성공적으로 해내어 인증 획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제가 아닌 주위 분들이 과분한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 임용돼서 첫 강의를 시작하던 당시가 생각나는데요. 강의자를 일일이 사진이 찍어서 사진관에 맡겨 슬라이드로 제작하고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많은 선배 교수님들께서는 교과서나 강의 노트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제 과목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의료 영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좀 더 양질의 사진과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보여줄까 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CTL에서 주관하는 강의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맡고 있는 강의 부분을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에 저보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께서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장면 자체를 촬영하셨었는데요. 제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실 스크린상으로 보이는 영상을 한 번 더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품질이 썩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결국 CTL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은 고스란히 거의 1년치 강의를 통째로 한 번 더 하게 되는 수고를 했던 거지만 결국 나중에 얻어진 결과로 봤을 때는 그 품질이 꽤나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렇게 얻어진 귀한 동영상은 수능원에 탑재되어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남게 된 거죠. 이를 계기로 해서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단 1회의 강의로 이해나 기억이 어려웠던 부분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청하면서 예습 복습이 가능해졌고요. 또한 학생들은 미리 동영상 시청을 통해 학습을 해오면 실제 수업 시간에는 내용 요약, 질의응답, 그리고 사전에 나눠져 판독을 준비해온 실제 케이스토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제작 이전까지 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좁은 강의실 의자에 앉아서 초집중을 해가면서 강의를 듣고 이를 이해하고 기억했다가 중간 기말고사를 치러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그 과목에 대한 이수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과 4학년에 와서 동물병원 로테이션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렵사리 받은 수업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4학년에 와서 활용을 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학습 자료를 최대한 제공 가능한 만큼 제공해 주고 이를 미리 학습하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로테이션 등 실습을 거치면서 임상적 적용을 꾀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특정 영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근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에도 전혀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도를 유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에 학생들의 비대면 강의에 대한 평가에서도 수능원 동영상 등과 같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시도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서 최소한 내년 또는 좀 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어느 정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저의 강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수능원에 탑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CTL에 감사드립니다. 수업에 노하우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제 강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들의 강의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기에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되고 실제 강의 평가에서 건설적이건 아니건 비평적 내용의 평가를 해주는 학생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명의 학생이 내 강의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니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사실 이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수의 의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를 간과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어떻게든 반영을 하고자 몇 번이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반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다음 학기 수업 첫 시간에 피드백을 제공해 왔고요.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받아온 시절을 되돌아보면 학생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업 내용의 난이도나 복잡성 같은 것보다는 그 수업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흥미를 잃지 않게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다른 교수님들을 꼭 집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만 재미없는 강의는 정말이지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 아니었을까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누구를 쉽사리 웃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쨌든 하루 반나절 이상을 같은 강의실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수의대 학생의 입장에서 그 고충을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좀 쑥스럽군요. 제가 나무 루키는 타고난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학생들을 좀 웃겨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업 내용이 좀 어려워지거나 지루해진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적절한 농담이나 성대모사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을 이끌어내곤 했는데요. 이때 주로 활용했던 대상은 공교롭게도 다른 교수님들의 성대모사였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기억보다는 제가 당시에 했던 우스갯소리를 더 기억하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효과적이고 양질의 강의 교재 제작이나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 당시에 CTL 담당자로부터 친절하고 디테일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며 또한 CTL에서 매월 제공했던 교수법 강좌에 참여해서도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제 강의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교육에 있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지식을 잘 전달하고 역량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기여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결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된 변화를 모색하고 큰 교육 목표, 교육 철학, 그리고 교수법 개발 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교육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이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금 외람되지만 우리 대학 다른 모든 교수님들도 교육이라는 이슈 앞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교육상이라는 제 일생일대 최고의 영예를 주신 우리 학교와 이를 가능하게 해준 CTL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